주말이다. 주말입니다. 여러분들, 주말 행복하게 여유롭게 보내고 계신가요? 아,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, 아마. 아, 주말에는 대부분 쉬지만,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일을 하든, 일을 하지 않든, 쉬든 간에 주말은 그냥 마음부터 조금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. 오늘 우리 딸 집, 딸내미 집 애기들 같이 볼 겸 함께 와서 이제 딸 집에 와 있는 다육이들. 오늘 햇살이 지금 여기는 햇살이 잘 안 들어요. 이 앞에 아파트들이 높아가지고 지금 아파트 사이로 아파트 사이로 저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서 지금 잠깐 또 햇빛이 밝아서 제가 딸 집 있는 다육이들 한번 찍어봐요. 박하장. 박하장이 늘어진 수영 좀 봐요. 예쁜가요? 얘들은 통통하게 살을 안 찌워요. 얘들이 특성인가 봐요. 이제 노란 꽃, 예쁜 꽃, 별 같은 꽃이 피워주는 아이라 기특해요. 노숙해도 되는 아이라 아주 씩씩하고 건강하게 겨울 날 수 있는 노숙할 수 있는 아이예요. 그래도 아주 추울 때는 저는 베란다 안으로 들여준답니다. 거기 뒤에 염자가 아주 예쁘게 색감 너무 예쁘죠. 나인을 예쁘게 물들여서 참 예쁜 것 같아요. 여기 염자도 완전 초록이었는데 햇빛에 달궈지고 건강해졌어요. 봐봐요. 색감 너무 예쁘죠? 이런 색감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홍콩작도 힘든 여름 잘 버텨내주고 이제 아마 이뻐지지 않을까 싶어요. 얘가 아직 물이 덜 들어서 엄청 보라보라한 아이거든요.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. 굉장히 보라보라하면 더 예뻐지는데 지금 물이 들기 시작했네요. 햇빛이 좀 부족해서 물이 덜 들었네요. 그리고 요 애플민 요 쪼아 새가 먹인 줄 알고 또 쪼아 먹었거든요. 이거 봐 상처가 많이 나 있어요. 아유 진짜 안타깝게 이제 볼그레 물들이고 있는데 새들이 많이 쪼아 먹었네요. 앞에 나무들이 있고 해서 새들이 오나봐요. 얘는 멘도사 잘라서 심어줬더니 또 뿌리 내리고 잘 자라주고 있어요. 딸 집에 하나 심어다 놓은 장미허브인데 춥다고 좀 들여다놔라 했더니 네 대답은 잘하더니 그대로 밖에 있어요. 그래도 잘 견뎌주고 있네요. 이 둥근 빛이 흐리대도 위에 이렇게 안 좋아서 잘려진 자리가 지금 아래쪽으로 새순이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. 새순 보이시죠? 귀염귀염하게. 이 독일 샴페인 얼굴이 이렇게 됐답니다. 아이고야. 내년 되면 얼굴이 좀 커지려나 모르겠어요. 너무 힘들었나 봐요. 여름에 이 아이가 멀로라면 멀로 4두짜리예요. 믿어지시나요? 얼굴이 이렇게 작아져 버렸습니다. 아, 제가 분갈이를 안 해줘서 그런가 봐요. 분갈이 해줘야 되겠어요. 이거는 스타버스트 까라솔 닮았죠. 까라솔이랑 거의 뭐 비슷해요. 이 아이들은 이제 어디다 키웠는데 여름에 밖에서 이렇게 건강해졌어요. 얘들은 선인장은 여름 햇빛이 중요한 것 같아요. 홍공작이 이제 쫄아들 때로 쫄아들어서 이제 프릴이 생기기 시작하네요. 이렇게 이제 어릴 때는 초록초록하게 있다가 얘들도 나이 들면서 무거워지면서 예뻐지고 프릴도 생기고 그러네요. 얘는 미니 염자도 예쁜 것 같아요. 큰 염자도 제가 대품 염자가 두 개나 있는데 그래도 이 미니 염자가
귀염귀염하니 이쁜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신도예요. 말 그대로 칼도자 칼처럼 이렇게 생겼죠. 그래서 꽃이 너무 이쁜 아이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언제쯤 꽃이 피어줄라나 모르겠어요. 우리 집 라울 좀 보세요. 라울 푸름이 푸름이에요. 푸름 이팔청춘입니다. 그래도 목대는 이렇게 굵은데 얘들은 물들 줄을 몰라요.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는데 이제 올여름에 그래도 작업을 많이 달아주고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잘 버텨주고 있네요. 미니 염자 새순도 그 따먹었네요. 새가 그 옆에 이빨에도 상처를 내놓고. 아이고야.